남했나요? 남했나요? 자, 다운타운 열혈 행진거 가라 대운동의 올스타 스페셜. 소리가 너무 큰데. 네, 조금만 벌금을 줄이겠습니다. 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필살기. 아니! 자, 이런 건 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굳이 이런 데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았어. 스토리 모드. 좋아, 이게 난이도죠. 야사시, 쉽게, 보통, 어렵게. 보통으로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타쿠. 자, 외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머리가 50일까지 있어. 뭐야 이게. 아니, 이것은 도둑놈이잖아. 하지만 좀 멋있는 걸로 합시다. 하이! 천진만인가? 물고기 장사를 굉장히 잘하게 생겼어. 맘에 드는 게 딱히, 그래서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거, 왠지, 강백호 스타일 같아. 이걸로 하자. 좋아. 진짜 강백호 같은데. 하인. 13일 밤의 금요일. 야,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준비해 놓다니. 좋아서 눈 감은 걸로 하자.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로 싱글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당연히. 자, 냉봉고교의 전 학생회장 야마다는 전국재패를 목표로 모든 학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다. 하지만 열혈고교의 쿠니오와 화번고교의 리키의 화력으로 야마다의 전국재패 야망은 저지당했다. 냉봉고교에서 야마다가 떠난 지 1개월. 한때는 살벌했던 냉봉고교의 학생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혼란도 없이 새로운 학생회장 서우더가 냉봉고교를 차지했다. 서우더는 야마다가 일으킨 사건의 사과의 표시로 고교생답게 함께 땀을 흘리지 않겠냐고 고교대항 운동회를 계획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그는 운동회의 자리에서 다시 냉봉고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었지. 잠깐 기다려! 아, 여자구나. 잠깐 기다려! 하세베.
운동회에서는 사회자를 맡은 냉봉의 부학생회장. 사실 학원 최강은 그녀라는 소문이. 뭐야 이 초대장, 이런 웃긴 운동회라니. 난 들은 적 없다고. 초대장. 땡땡 고교의 여러분. 이번에 많은 고등학교를 초대하여 대운동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고 스포츠로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봉고교 학생회장 터우도로부터. 자, 운동회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종목은 꿈마을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경쟁, 막대기 위에 구슬 터트리기 경쟁, 토너먼트 격투대회,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한 굉장한 기획이야. 아, 얘가 터우도야. 터우도. 자, 블랙벨을 혐오하고 냉봉고기의 냉혹한 학생회장. 미남에다가 똑똑한 도련님. 자, 분명 굉장한 운동회가 될 거야. 뭐가 불만이야? 어? 마지막 문장 말이야. 종목 중 참가자 규칙 없음. 그래, 규칙 없이 존나 팬다 말이지. 아, 부디 실력에 자신 있는 분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지. 자, 이거지가 아니야. 이런 웃기지 않은 규칙으로 참가할 리가 없잖아, 사람들이. 자, 어떨까나. 답변을 기다리는 게 재밌어졌는걸. 아무튼 이 토오도라는 녀석이 뭔가 계획을 짭니다. 자, 일주일 후. 킹콩 캉콩. 야, 종소리야. 킹콩 캉콩이. 자, 하세베 선배. 아이, 무슨 일이야. 저 학생회 앞으로 편지가 왔어요. 자, 터우도 씨는 벌써 집에 가시는 것 같아서 하세베 선배한테 전해둘게요. 고마워, 조심해서 가. 뭐지 뭐지? 학생회의 응답이네. 하... 정말 바보들 뿐이라니까? 자, 신규 회원 선발 1일째. 기대의 신임. 나다. 아니, 존나 진짜 강백 것 같아. 모리모토. 하... 기분이 꿀꿀하군. 어떡하지? 겨우 나 따위가... 아, 겨우 나 같은 게 가서 전력이 될 수 있으려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 그래? 이런 곳에서 한숨이나 쉬고. 타쿠군! 머리모터. 불량배 고교생 중에 소심한 소년. 자, 소심하지 않은 남자가 되기 위해 강해지려고 마음먹고 운동회에 참가. 타쿠군도 운동회에 나가는 거지? 지루한 고교 생활에 질려가던 참에 말이야. 자, 모리모토도 나가는 거지? 응, 선발전에 선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 왔어. 이름이 타카미네입니다. 어이! 야, 너희들도 운동회에 나가는 거지? 자, 우리 멤버인가, 얘네들? 자, 나는 타카미네. 너희들과 같은 1학년이야. 슬슬 선발전이 시작한다더군. 타카미네. 열혈 팀의 진보적. 장남 기질에 남을 챙기는 걸 좋아함. 다실은 늙은 얼굴이 고민 중. 별로 늙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너희들 알고 있냐? 선발전의 종목은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더군. 크로스컨트리? 아, 그 꿈마을을 한 바퀴 도는 종목이야. 여러 개의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 순위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야. 자, 이번 선발전은 1등으로 골을 한 사람만 선택되었지나봐. 집중력과 어느 정도로 스테이지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지. 자, 나도 빠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전력을 다해. 자, 앗, 고마워. 자, 잘 부탁해. 그럼 운동장으로 가볼까? 자, 선발전을 위해서 같은 편끼리 싸우나 봅니다. 천의 목소리. 자, 냉봉 고교가 주최한 대운동회 참가를 걸고 탁구군들, 열혈고교 1학년은 선발전에 도전합니다. 꿈마을 크로스컨트리. 아, 선발 종목은 꿈마을 크로스컨트리. 너무 늦거나 실점이 크면 그 시합 중에서도 실격 때문에 주의. 자, 종목에서 1위가 되면 레벨업하고 능력이 상승합니다. 게다가 탁구군은 승리한 상대의 필살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존나 좋군. 자, 탁구는 1위가 돼야 무사히 선발될 수 있을까? 당연한 거 아니냐, 주인공인데. 자, 열혈교구 선발전 제1종목 크로스컨트리. 아, 드디어 게임 하는 겁니까? 이 강백호같이 생긴 게 접니다. 좋은데. 좋았어. 될 수 있으면 한 놈을 처리하자고.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대기! 막대기 그거 내놔, 이 자식아, 내놔. 어, 막대기가 더 셉니다. 데미지 5야. 어딜 가려고 그러, 괜찮아, 아직 시간은 많아. 로딩 보소. 너 제일 잘생긴 너이 녀석.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 왜 이렇게 느리지? 속도가 너무 느려. 워워워워, 저 왜 저래? 내가 일바다. 하얏! 아니, 내 기술이 없는 건가, 지금? 내놔. 한국 타이어! 타이어 샷이다. 받아라! 아, 제기라. 아, 적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아깝네. 제가 밑에 포인트가 있는데, 저게 가장 높아야 되나 봅니다. 내놔. 존나 좋군. 어디 올라 그러나? 어딜? 안 돼! 씨발! 자, 이방 늦은 김에, 이걸 가지고 가자. 각오해. 각오해, 개놈아! 손바닥을 쥐고 있어. 뭐야. 스모인가? 얘 스모 선수인가? 이 자식이. 나만 죽여야 돼. 와, 저는 도망 존나 잘 가네. 자, 사이좋게 피가 다 조금씩 깎여 있습니다. 폭탄 내놔, 자식아. 완전 폭동이 일으키고 있어. 안 돼! 아! 잠깐만, 지금 EP 뭡니까? 저 타카미네라는 그 EP 저 자식 포인트 보소 111이야. 저 녀석 먼저 죽여야 돼. 이 뭡니까, 이거? 잠깐만, 포인트가 계속 깎이는데. 이러다 지는 건 아니겠지? 이게 봐서 프렌드샷. 들어서 찍기. 이리 오시게. 자, 못 올라가게 해야 돼. 된장. 잠깐만, 이러다 집니다, 진짜로. 좋아, 모리모토 피가 없어. 전선 먼저 죽여. 하! 개 섞어라, 이 자식아. 암마!
엄마 씨발 뭐 이거 왜 이렇게 빨라. 그렇다면 너만이라도. 아 이거 왜 이렇게 맞추기 힘들지 깨놈자지가. 야 모리모토 저 자식은 피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운이 굉장히 좋은 녀석이야. 좋았어 갔습니다. 됐어 됐어. 참 얘 얼굴이 왜 빨개진 거지. 반드시 죽인다. 이것이 바로 스모다 자식아. 오 반격을 하는 건가. 좋았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들고 가자. 어디 올라가려고. 야 씨 뭐 내가 혼자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좋습니다. 이대로 통감을 하면 되는 건가. 잠깐만 선수들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바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존나 쉬운 게임이야. 자 난이도를 어려움으로 할 걸 그랬나? 좋아 이대로 꼬린이나 합시다. 네, 게임 별거 없습니다. 하, 왜 이렇게 느려? 예, 이 밑으로 달리면 안 느립니다. 자, 스테이지를 잘 활용해야 돼. 자, 이것도 위로 가면 안 느리겠지, 역시나. 이겼습니다. 아주 쉽게. 자, EP가 타카미네고, 네, 거기까지. 자, 얘는 뭐야? 모모조노. 자, 선발전은 이걸로 끝났어. 자, 결과를 보여주세요. 타쿠 1위, 타카미네 2위, 모리모토. 아, 다 죽었어. 얘네들 포인트가 아예 없어. 타쿠군 4단에 이렇게 빠르다니. 이거라면 대회 우승 일이야. 자, 선발 결과는 나중에 캡틴이 발표할 거니까 모두 수고했어. 자, 캡틴이라면 쿠니오, 오 쿠니오야! 이럴수가. 자, 너희들 1학년의 기합 잘 봤다. 전부 합격이다. 예? 뭐야, 1등만 합격이라며. 자, 모두 축하해. 모모조노. 굉장히 활발한 말갈량이 아가씨. 말 잘하는 게 특기인 팀의 아이돌. 얘가 아이돌이라고? 말갈랭이 삐삐 같은데. 자, 모두의 매니저 2학년 모모조노라고 해. 자, 가자 가자 열혈 파이팅. 잠깐 잠깐, 저는 합격이지만 팀의 인원은 6명이니까 현재 4위였던 이치조는 고결이다. 아, 꼴등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슈바. 자, 물론 운동의 날이 올 때까지 강해지면 정규 선수를 바꿔놓는 일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라. 오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소개가 아직이었군. 나는 캡틴 쿠니오다. 내일부터 힘든 특근에 들어갈 테니 각오해둬. 좋아, 쿠니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 열혈경파. 우정이 뜨겁고 동료를 생각하는 의지가 되는 정의의 불량배. 불량배 중에 정의의 불량배는 뭐야? 자, 운동의 목표는 우승뿐. 가볼까? 오! 자, 이런 식으로 선발전이 끝났습니다. 좋아, 운동회를 위해 열심히 해야지. 자, 나나세. 나나세, 상냥한 친구로 불량하지 않은 평범한 학생. 냉봉 고교에 소중한 동생이 있다. 냉봉 고교가 왼쪽에 저 주황색 맞나? 주황색 교복을 입은 애들이 냉봉 고교 학생들입니다.
자, 건강히 1학년에 들어왔고 나도 멍청이 있을 수만은 없지. 코시바, 어이 너. 토우도, 토우도의 첫 번째 부하. 패기가 없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일하는 중. 뭐야. 자, 부하가 돈벌이 때문에 부하가 된 건가? 너 열혈 고객이 나나세 맞지? 뭐야 너희들은? 네네. 토우도의 부하 그 2. 제 2의 부하. 재밌는 걸 좋아해서 좋게 말하면 뭐? 간사함이 없다. 쿠니오란 녀석을 운동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아? 내가 쿠니오 씨를 배신할 리가 없잖아. 해? 마츠다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는 말이냐? 마츠다가 누구야? 어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에 있는 항아리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 사실 그 범인이 마츠다군이라던가. 학원장이 아주 소중히 여기던 항아리였으니까 말이야. 범인은 퇴학이라는 소문이 있던가 없던가. 뭐 너랑은 관계없는 건가? 운동을 잘 해봐.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알았다. 이야기를 듣지. 타카미네 모리모토 이치죠. 트로피 획득했습니다. 자, 스킬을 얻은 건가? 스핀 어택, 오브 오브 슈트. 아, 오브 오브 슛, 허리케인. 이렇게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맨 위에 120이라 되는 거. 저거부터 차례대로 체력, 밑으로 펀치, 킥, 무기. 그리고 왼쪽 위에 게 던지기, 던지기 공격력이고, 그리고 민첩함, 그리고 수력. 수력이 뭐야? 그 수영 실력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방어력. 낫겠지? 좋아, 이런 식으로 필살기를 두 개를 설정할 수 있나 봅니다. 스핀 어택 이거랑 오브 오브 슛 이건 뭐지? 허리케인 이걸로 하겠습니다.